성경 사무엘상 13장의 오늘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 호른 길로 행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무엘상 하 사무엘서에는 중요한 어떤 전환기적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영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이 되는데요. 영적인 리더십이 바뀝니다.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 이렇게 제사장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또 왕정체제가 되어지면서 백성들은 왕들을 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사울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조건이나 환경, 상황들 잘 맞추어진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어깨 한 위, 머리 위가 그렇게 큰 정도로 또 준수하고 그런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이 암몬 자손이라든지 전쟁들을 통해서 그의 왕의 지위가 견고하고 또 권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2장에 오면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은퇴 설교, 퇴임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영적 지도자의 은퇴는, 퇴임은 어떠해야 되는가? 권력형 부조리라든지 어떤 비리라든지 그런 권력을 남용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지도자의 아름다운 퇴장, 아름다운 퇴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은퇴 이후에 벌써 뭐 그런 생각을 하기엔 좀 이럴 수도 있지만 과연 은퇴 이후에 영적인 지도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별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영적 지도자의 마지막 소명, 부르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그렇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쉬지 않고 중보하는 그 삶, 그리고 끝까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지도하고 교훈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없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요.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어른이 없어요. 교회도. 우리가 정말 영적인 지도자, 지도자의 그런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꼭 잘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들어오면 드디어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정도 지나게 됩니다. 이제 왕권을 좀 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사울은 상비군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3,000명의 정예 군인들을 준비하게 되고 2,000명은 자기가 이렇게 동서를 하고 그 다음에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통솔을 하고 지휘하게 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먼저 요나단으로부터 이 기습적인 공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3장 5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규모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병거가 3만이에요. 또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보병의 수는요, 헤아릴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기에 바쁩니다. 도망치기에 바빠요. 그리고는 요단을 건너서 길갈로 그렇게 도망치는, 그리고 백성들이 떨고 두려움 속에, 사무엘은 이제 정한 길, 일주일 기간을 두고 길갈에서 사울에게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주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가죠. 혼비 백성. 사울의 결정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것은 근데 그 사울이 행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권한 범위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는 사울에게 왕이 한 일이 뭐냐, 망령된 일을 하겠다. 망령된 일을 하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는데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하는 말은 그거였어요.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사무엘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믹마스에 모여서 어쨌으면 말은 안 했지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이 해변에 모래수 같이 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그 군사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지켜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 요 마지막 시험을, 요 마지막 테스트, 사울은 이미 많은 왕이 될 테스트 시험들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자격과 조건들을 잘 구비하고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테스트가 있었어요. 마지막 테스트.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고 순종의 테스트고 선택의 테스트라고 해요. 부득이하게
목사님 부득이하게 오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네요. 어쩔 수 없이 제가 11조를 못했습니다. 다 상황을 봤습니다. 다 재보고 다 하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조심하셔. 요 마지막 시험, 마지막 테스트. 믿음을 테스트하고 순종을 테스트하고 선택을 테스트하시네. 결국 이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왕위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40살에 왕이 됐고 2년 이렇게 지냈잖아요. 40년 통치합니다. 80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한 왕권의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건 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8년은 그냥 하나님이 도우심도 없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대로 그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참 초대 왕 사울의 어쩌면 비참한 그런 이 왕의 세월. 그러면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백성들 남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왜 늦었습니까? 블레셋 그 수 병력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판단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 망령되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왕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될 조건이 여러분 그 뭡니까? 영화 중에 관상입니까?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대사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될 조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왕의 조건을 찾아요. 자격이나 조건이나 뭐 스펙이나 이런 걸 찾죠. 교회 청빙 과정을 보면 호임 목사,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보면은 뭐 학벌이 어떠니, 어디서 공부를 하셨니, 학위가 어디까지 있느냐, 예? 어느 규모의 교회에서 있었느냐, 뭐 자격의 조건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모님은 또 어떤 자격이 되냐? 이 사모님 이력서까지 받고, 아니 그게 물론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자격의 조건이 있어요. 오늘 사무엘이 저기 제안한 하나님의 그 왕이 되는 자격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뭐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굉장히 많은 아주 훌륭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리더십도 있고 또 겸손함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조건, 자격들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조건들과 여러 것들을 고비한 그런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가 정한 기준에 맞는 그런 왕을 원하고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쓰시는 그 왕 일꾼의 조건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 합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마지막에 테스트, 그것은 믿음의 테스트고 순종의 테스트고. 여러분 군사력의 숫자나 군사력 이거 보세요. 그런데 언제 여러분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숫자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뭐 무기라든지 뭐 이런 도구를 보셨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 나중에 하지만 그 거인을 뭐 대포를 쏴서 이깁니까? 뭐 어떻게 이깁니까? 물맷돌 하나의 물맷돌. 기드온의 300 용사가 어떻게 싸웠어요? 횃불 들고 사사 시대를 보세요. 왼손잡이 에훗, 소문은 막대기로 삼갈. 그게 무슨 싸움의 도구가 됩니까? 아니 그 뒤로 가보세요. 애굽의 병거가 지금 이 블레셋의 병거보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로의 이 군사력, 병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몽둥이라도 뭐 하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울도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지금 번제 화목제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뭐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과 기독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예배를 도구로, 일천번제 드리면, 뭐 40일 작정하면, 이거 뭐 하면 조건이라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믿음, 예배, 순종, 믿음,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독신앙입니다. 기복신앙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리고 이후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결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사울이 죽는 날까지요, 슬피 울면서 이렇게 후회와 탄식으로 그 노년을 지나게 되어지는 거죠. 15절 하반절에 보면 갑자기 23절까지요 조금 뚱딴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이제 백성의 수를 세어봅니다. 지금 사무엘이 와서 망령 때 행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제 왕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끝납니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고는 사무엘과 사울이 헤어지고는 이제 사울은 갑자기 이제 현실이 보여지는 거죠. 사무엘도 떠나갔어요. 하나님도 떠나가신 거죠. 보니까 600명가량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스와 지금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을 치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말씀드렸지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이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많은 수가 세대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있어요. 포위하고 있어요. 도관에 든 쥐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금 어떤 병력의 상태, 무기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뭐예요? 철기가 하나도 없어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어요. 왜 이걸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 자기 현실을 다시 보게 하게 하실까요? 이는 하나님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전쟁이에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고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인원수, 무기
이걸 비교하고 뭘 어떻게 해보더라도 방법이 없어요.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내일 새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가 있어요. 마지막 믿음을 달아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 순종을 달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상황 논리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환경입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를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런 선택과 결단을 내릴 상황, 이 테스트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편에 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 있는 지금 어떤 병력이나 인원수나 상황이나 환경과 조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종을, 믿음을, 말씀을 테스트하실 때 여러분 넉넉하게 통과하실 수 있는 이 믿음을 잘 세워가시고요.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결정을 내릴 상황이라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그 부분들을 잘 살펴주시고, 지금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병사 하나 없고 무기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구원과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370장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랴. 있으랴. 예. 주 안에 있는 주님 찬송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마지막으로 달아보시고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또 순종을 테스트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왕의 덕목은 외모나 스펙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요, 오직 순종이요, 오직 하나님임을 주님 다시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인원수 무기 블레셋과 이스라엘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부득이한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한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